오늘 산행은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가는 길. 등산 초입로에 위치한 오색약수터를 먼저 들려보기로 합니다. 제가 또 때마침 물이 없어가지고 좀 물 좀 떠가려고 해요. 아 근데 오색약수터가 효능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오색약수터에는 특히 철분과 미네랄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쇠약, 산모들한테 좋다고 하네요. 다른 약수물이랑 확실히 다른 게 이제 탄산 맛도 느껴지면서 철분 때문에 그런지 그 약간 씁쓸한 그런 맛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이 특이한 물을 맛보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든 사람들 어때요? 직접 드셔보니 괜찮나요? 아니 좀 많이 틀리죠. 많이 독특하고 하여튼 몸에 좋다니까. 그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그 진짜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그 맛이 나네요. 한잔 하니까 그렇죠. 훌륭한 사이다. 오색의 약수와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 건강한 기운을 한껏 느끼며 산행해보기로 합니다. 약수터를 지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주전골 탐방로는 부담 없이 편안한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또 곳곳에 있는 기암괴석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곳에는 안반 지역이 많아가지고 낙석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갈 때 이제 탐방로를 다니면서 항상 이제 낙석을 주의하면서 다녀셔야 될 것 같아요. 구간 특성상 낙석은 항상 유의하면서 가야겠네요. 계곡길을 따라 다리가 이어집니다. 마치 놀이기구라도 탄 듯 마냥 신난 정호 씨도 즐기며 걸어갑니다. 오, 여기가 약수 출렁교인데 아, 진짜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 하는 게 그냥 리듬 타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나오는 사람들마다 다들 보고 있으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약수 출렁교를 건너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이 오색약수 편안한 길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특징이 무장의 탐방로예요. 무장의 탐방로가 뭐냐면 그 남녀노소가 그리고 장애인, 교통약자 등 누구나가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걷다 보면은 경사도 완만하고 그리고 계단이 없어가지고 엄청 쉽게 이제 이곳을 즐길 수가 있어요. 무장의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니 맑은 계곡의 물소리로 마음까지 한껏 시원해집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옥빛 계곡입니다.